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부산에서는 18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차례로 모시고 당선 소회, 앞으로 펼칠 의정 활동 계획 들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해운대구 갑 주진우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해운대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주민분들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분들 비판을 더 겸허하게 경청하고 네. 또 서로 상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좀 승리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사실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또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승리 요인이라기보다 네. 주민 여러분들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약 준비에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했고 또 제가 실현할 수 있는 공약 위주로 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주민분들께서 네. 알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님 초선이자 또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부담감도 크실 것 같아요. 네. 좀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네. 제가 다른 분들께 어떤 정치적인 빚을 진 것도 없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인인 뭐 참신한 대신에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건 제가 노력으로 메꾸도록 하고요. 저의 강점인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살려서 네. 정치인 특권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 문화 확산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확실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구 조사 결과 당선인님은 좀 앞서는 결수로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시더라고요. 네, 좀 네. 보시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지침으로 좀 삼을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끔한 질책 또 준엄한 질책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민심의 순응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국민의힘이 바뀐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네.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지역구에서 결국은 저 200석 개헌저지선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고 협의하면서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고 야당과도 더 원활히 소통해서 결국 정쟁이 아닌 네. 또 민생을 위한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운대 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네. 해운대의 어떤 만성적인 교통난 문제 해결책 뭐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송터널 조기 네. 착공입니다. 반송터널 착공은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 설명도 들으셨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부산시를 둘러싼 그 외부 순환도로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가 빠져 있듯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반송터널이 착공되어서 준공되면서 전체적인 원형의 순환도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운대에 아주 좋은 우회도로가 되는 한편 부산시 전체도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산 시비하고 네. 민자사업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자꾸 착공 시기가 늦춰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빨리 조기 착공하겠다는 게 제 공약인데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도 지금 함께 논의해서 부산시에서 이미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주변 도로가 굉장히 혼잡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혼잡 도로 개선 사업에 이 구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12 중에 최대 절반까지는 국비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중물처럼 돼서 반송터널을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의 1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부산형 급행철도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부산형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앞으로 뭐 추진 많이 남은 상황인데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신속 추진 또 이와 연계해서 해운대 역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해운대구가 발전하려면 지금 있는 지역 현안들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근데 뭔가 좀 발전적인 장기 전략,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부산형 급행철도가 해운대의 어떤 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형 급행철도가 되면 일단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10분, 또 해운대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결되면 이제 해운대를 찾는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차를 몰고 오기보다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이용하게 돼서 해운대의 유동인구는 늘어나면서 기존의 교통난은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또 정부의 어떤 철도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노선도가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올 정도로 좀 무르익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부산시와 협업해서 신속하게 정부의 철도 계획,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거를 또 중장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 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공약은 미래 청사진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도에 뭘 하겠다 이런 거는 누구도 좀 약속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이런 열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신속히 또 최대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왕 만드는 거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산형 급행철도가 사실 2030 엑스포와 연계해서 이제 추진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미 이제 실패를 하면서 좀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당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장기 비전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네요. 네. 부산형 급행철도라는 게 결국은 이게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형 엑스포도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엑스포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엑스포 외에도 해운대는 정말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만 더 개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 속의 해운대 지금도 이미 글로벌 해운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면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정말 해운대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 외국에서 그냥 해운대만 바라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하고도 협의가 잘 될 것 같고 해운대가 그렇게 되면 부산 전체 발전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 인프라는 뭐 반송터널 건설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형 급행철도 연계해서 해운대 역사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갖춰진다면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속의 어떤 글로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해운대 그린시티 좀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사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네.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이 법안, 노후 계획 도시 특별정비법의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네. 108곳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도구역으로 지정돼서 선발대처럼 먼저 개발이 돼야 어떤 조기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선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들이 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되고요. 노후도가 좀 심한 곳을 먼저 개발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그렇죠. 심해야 되고 또 이거를 개편했을 때 확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인근 지역의 확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국토교통부의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곳 해운대를 찾아서 그린시티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는 게 첫 단추를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정보를 알아야 주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주민 동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와 별도로 체계적인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해운대구청은 지난 총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부산시에도 제가 요청을 해서 해운대구청 부산시가 같이 하는 TF를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토교통부는 제가 저희 주민들의 열망과 여기 상황을 잘 브리핑하고 잘 설명해서 또 주민들을 도와서 선도구역 지정되도록 제가 꼭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선인님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예.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네, 이게 네. 해운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네. 합니다만 사실 해운대 역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고 해운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좀 중점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해운대도 그렇고 부산시의 인구 유출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뭐 청년층이 떠나가고 있는 도시가 돼서 도시의 활력을 잃는다는 지적을 누구나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의정활동이 제 1번 과제로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부산시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고 제가 공약이 또 담았지만 그린시티를 재정비해서 그곳에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은행은 이전에 와서 정책금융이 청년들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네. 좀 더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좀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거는 최대한 신속히 서두르되 그 사이에라도 지금 현재 백스코를 중심으로 한 전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네. 사업이거든요. 부산은 그렇죠. 네. 네. 보통 부가가치 관광사업 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국제적인 행사를 꼭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와서 그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좀 정기적인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걸 바라보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네. 산업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려고 하고요. 네. 그 외에 워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사업을 하는 그 기업인들이 지금은 뭔가 일과 휴식의 양립 이런 것도 화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워케이션 센터를 많이 찾아서 여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영감도 얻고 쉴 수도 있으면서도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차근차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구남루를 포함한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유동인구의 유입이 문제거든요. 주민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광안리의 어떤 드론 축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화제죠. 예, 화제고 네. 광안리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도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재밌는 공연, 네. 또 재밌는 이벤트, 또 축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획해서 모든 분들이 또 필요한 건 또 정부 지원도 받아가면서 네. 여기를 유동인구를 늘려놓는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이 외 당선인으로서 해운대 주민들에게 좀 이 부분은 기대해 봐도 된다 이런 제시할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단기 공약과 미래 청사진 공약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린시티에 지금 제일 불편하시는 거는 그 난방 배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추운 겨울에도 수시로 고장 나니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즉각적으로 챙기고 네. 좀 더 긴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정말 눈에 띄게 도약하려고 한다 그러면 53사단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3사단은 부산과 울산을 지키는 어떤 국방의 핵심 전력이기도 하고 그 나름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작정 옮길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 방어 전략에도 지장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적정지를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함께 협의해가면서 적정지를 찾고 53사단을 이전하면 200만 평 부지나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파크도 만들고 녹지공원도 만들면서 기존에 해운대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네. 하다못해 뭐 축구장도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야구장, 실내 테니스장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또 공연장,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넣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건 주민 여러분들과 마음 맞춰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역시 앞장서서 최대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당선인님이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네. 첫 번째 발의할 법안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저 어떤 법안 발의할 계획이신지 또 이와 함께 각오도 함께 좀 밝혀주시죠. 네. 선거 기간에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저는 산업은행 이전 법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근데 산업은행 이전을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만 나오고 여야가 네. 계속 공감만 하니까 사실 이 얘기 좀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산업은행 이전을 계속 애타게 외치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부산 경남 그러니까 부산도 포함해서 경남권까지 우리 부산 경남권에는 아직 대기업이 없고 또 약간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업종 전환도 신속히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대응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네. 떠나는 문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좀 정책금융이 좀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울에 정책금융기관이 있어서는 부산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정말 부산에 좋은 기업 많거든요. 경쟁력 있는 기업들.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잠깐 실사 나와서 부산 기업들을 평가해서 정책금융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이전해 오면 그 산업은행 직원분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정책금융에 있어서 좀 벤처금융도 좀 활성화되고 우리 중소기업 특히 아주 강한 중소기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투여가 좀 원활해지면서 우리가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네. 지겹게 말씀드리더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해단식 하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끼리 모여서도 네. 다 이거는 반드시 해내자고 결의를 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해결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운대 국앞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표심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좌동과 우동, 중동, 송정동까지 이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중앙정부와 원팀을 이뤄 주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